양구자 연중 신배 전국 사회인 야구 대회 수산 파이터스와 나인스타즈 패밀리 팀의 4강전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 코치입니다. 나인스타즈의 선발 투수는 요즘 뜨거운 좌완 이태원 선수입니다. 매우 빠른 강수민 선수의 타순으로 1회를 시작합니다. 유격수 정면. 이야, 교과서적인 채취와 부드러운 연결 동작으로 원아웃을 만드는 조한욱 선수입니다. 2번 고국범 선수의 타석입니다. 브레이킹 볼로 타이밍을 뺏고 냅다 꼽아버립니다. 결정구는 히트!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안으로 1루에 진루하는 고국범 선수입니다. 1루를 한번 노려보는 이태현 투수. 3번 강타자 이우창 선수를 중플로 투아웃으로 만듭니다. 4번 김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체인지업에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3땅 포핸드 캐치로 잡아 2루를 선택하여 3아웃을 만드는 조한우 선수입니다. 드디어 사야명문 클럽 챔피언십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풍선 파이터스의 선발 투수는 팔색조 유상현 선수입니다. 포수는 김동환 선수, 그리고 박성찬 타자의 타순으로 나인스타즈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이야, 바깥쪽 꽉찬 커브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빠른 볼을 강타했지만 고국범 선수의 빠른 대시와 1루수 김석 선수의 센스있는 태그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1루수를 칭찬하는 고국범 선수. 또 한 번 초구를 브레이킹 볼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배트 꼬다리 1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중출 이태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낮게 깔리는 볼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3땅, 대시를 안 합니다. 채공 시간과 늦은 캐치, 그리고 타자의 빠른 발에 악송구를 하고 맙니다. 1루 주자를 노려보는 유상현 투수. 1루 견제. 이야, 턴 동작이 매우 빠른 이상현 투수입니다. 또 한 번 견제. 투수를 괴롭히는 이태영 선수입니다. 바깥쪽 꽉 찬 원 스트라이크. 같은 코스에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같은 코스에 떨어지는 변화구로 삼진을 잡는 유상현 투수입니다. 그런데 낫아웃 상태에서 덕아웃으로 들어가는 척하다 뛰어봤지만 이미 눈치를 챈 김동환 포수입니다. 2회 초 선두타자는 5번 우병우 선수입니다. 히트! 이야! 투수 옆을 빠지는 강한 타구를 멋진 슬라이딩 캐치로 볼을 잡았지만 너무 깊은 타구에 주자를 살리고 맙니다. 멋진데요? 국민체조 루틴의 김동환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밀어친 타구가 윙스 정면으로 가고 맙니다. 원아웃. 7번 이상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바깥쪽에 깔려가는데요. 조금 낮아 볼로 판정이 되었지만 매우 좋은 볼을 던지는 이태현 투수입니다. 이야, 볼 매우 빠른데요.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역시나 결정구는 빠르게 떨어지는 변화구로 삼진을 잡는 이태현 투수입니다. 야, 멋진데요. 야달 코치가 대회에서 삼진을 잡던 그 슬라이더와 8번 김정태 선수의 타석입니다. 커브 볼에 원 스트라이크. 그리고 냈다 꼽아버립니다. 투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를 잡아놓고 몸을 맞추고 맙니다. 9번 정상욱 선수의 타석입니다. 2루를 째려보는데 2루 견제. 세이브로 선언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슈팅 슈팅! 아, 거의 동시에다. 심판의 재량인 것 같습니다. 슈팅 슈팅! 히트! 아우트 페스트볼을 가볍게 밀어 우완으로 주자 1-3루를 만드는 정상욱 선수입니다. 그리고 찬스에 매우 빠른 1번 강수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아, 3루 정면으로 간 볼을 3루수 조한우 선수가 안전하게 처리하여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들어가자. 위치도 어깨 좋으니까 스타트 맞으면 가 스타트 맞으면 오케이. 우리라고 더블! 더블! 가보자 가보자. 빨간 맛 박재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초구를 우중간으로 그대로 날려버립니다. 아, 펜스 밑으로 빠졌다고 어필한 외야수들. 심판이 타임을 선언했지만 일단 가고 보는 빨간 맛 박재우 선수입니다.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볼이 보이지 않아 투베이스를 선언합니다. 재우야 헤드로 들어가야 돼. 나이스 나이스. 파울 원스트라이크. 주자 띕니다. 아, 3루수가 준비를 하지 못해 송구를 못하고 맙니다. 한 번 더 커트하고 스윙 삼진! 아우트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는 유상현 투수입니다. 투땅! 3루를 묶어두고 1루에 송구하여 투아웃을 만듭니다. 야, 오늘 유상현 투수 매우 좋은데요. 예의있게 인사하는 이미철 선수. 3땅! 빠른 연결 동작과 1루수의 센스 있는 태그로 3아웃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두둥둥. 3회 초 고국범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스윙 삼진. 직구 커브 슬라이더 이외에도 체인지업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이태현 투수입니다. 3번 이우창 선수의 타석. 브레이킹 볼에 원 스트라이크. 패스트 볼에 투 스트라이크. 3땅 원핸드 캐치에 아, 한 스텝 더 나가는데. 아, 1루수 김정수 선수의 김연아급 유연성 캐치로 투아웃을 만듭니다. 4번 김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높이 뜬 볼. 애매합니다. 이야, 이걸 저렇게 잡아내네요. 조한욱 선수 플레이 코치로서 정말 대단한데요. 히트! 3회 말 시작하자마자 제대로 한 방 때리는 한우 워워워 2+ 조한우 선수입니다. 결국 이 한방으로 유상현 투수를 내립니다. 그리고 풍상 파이터스의 소신 황상우 선수가 올라옵니다. 중출 박성찬 선수의 타석. 빗겨 맞은 볼. 우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오늘 1당을 기록한 황경민 선수의 타석. 주자 뛰는 척 포수 1루 송구. 다행히 세이브 됩니다. 살짝 아쉬워하는 황상호 투수. 이번에도 라이트로 비켜 맞은 볼. 불안합니다. 아, 이걸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엉덩방아까지. 0-0 팽팽한 가운데 드디어 선취점을 가져올 수 있는 찬스를 만드는 황경민 선수입니다.
오늘 3례 안을 기록한 이태영 선수가 힘찬 스윙을 해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그냥 지켜봅니다. 투 스트라이크. 황상우 투수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등산 화이터스의 황상우 투수와 나인스타즈 패밀리의 이태원 투수의 명승부가 펼쳐진 후반부 경기를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아, 그리고 10월 4일에 개최되는 다이아몽 클럽 챔피언십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꼭이요!